요새 크로키를 하면서 좀 괜찮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 뒷모습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관람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뒷모습을 한 거예요. 앞모습 보면 그걸로 끝나는데 보자마자 끝나거든. 뒷모습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하자. 또 저 속된 말로 포르노 해서 오라지자. 이 아름다움만 추구하자. 또 여자 몸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야. 거기 힘이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항 의식도 느껴지고 뭐 이런 걸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. 캠퍼스의 유아로 그랬습니까? 오일런 캠퍼스. 아, 오케이. 아크릴 아니고요. 아크릴 아니에요. 전부 오일. 그 지금 그 아프리의 모델을 따로 이렇게 크로키를 하신 겁니까? 그 모델 따로 있죠. 네. 모델 따로 있습니다. 근데 좀 뒷모습, 옆모습인 게 좀 특이합니다. 선배님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